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혁 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 장로교회, 개혁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지금 오늘이 26번째 녹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잠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잠깐 요약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이러면,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두 가지 지식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첫 번째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두 번째 인간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을 정립해야만 바른 지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본질과 또 우주 만물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져야만 참된 지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의 성경적 대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한분 하나님이냐? 여기서 우리는 이 한이라고 하는 한이라는 단어가 숫자의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이라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의미입니다. 교회의 전 역사, 한 2020년, 2020년 정도 됐습니다. 이 역사 동안에 이 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숫자 1로 주장하게 되면 무조건 이단으로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단이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양자론 이단입니다. 양자론이란, 예수님은 인간이었다, 원래.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은 세례받을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파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인간의 구속을, 사역을 담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러니까 양자라는 핵심 포인트는 예수는 인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양자론 이단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양태론 이단이 있습니다. 여기도 신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형태로, 아니면 각기 다른 시대나 다른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성령의 시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양태론 이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한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다른 또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시다, 그한 분, 한이라고 하는 숫자가 1이라는 숫자에, 그냥 1이라는 숫자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양자론이나 양태론 이단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한기 3위, 세 위득을 지닌 하나님으로 구별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세 위격, 위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persona 을 번역한 거고, 헬라어로서는 hypostasis 라고 특성, 인격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이라면, 세 특성을 지니신 유일하신 하나님, 세 특성으로 구별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세 본체를 지니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삼위일체, 여기서 일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그 삼위 하나님이 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본질, one substance라고 하게 되면 틀립니다. 이단이 됩니다. same substance가 됩니다. same, 같은, 동일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일체 하나님 할때 일체의 일체는 한 본질, 즉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턴 소요리 문답 6문에는 이 이야기를 이 삼위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본질에서 동일하시고,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에서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에서 동등하시다 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턴 대요리 문답 9문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는 유일하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본질에서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에서 동등하시지만, 위격적 특성에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서 8항에는 이 모든 세 위격이 진리와 권능에서 하나이며, 선하심과 자비하심에서도 하나이다. 자, 그분의 본질이란, 그러면 본질이란, 그분 하나님의 본질이란 하나님만이 지니는 속성을 의미하고, 인간은 지닐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심은 하나님에 속한 본성입니다. 속성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그분은 영원하지만 우리는 무한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지만 우리는 잠시 잠깐입니다. 유한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무한한데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분은 불변하신데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지요. 그분은 전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편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그 본질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 속성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지각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본질을 지니신 분입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비공유적 속성이란 말은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암시를 줄 수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그러면 공유적 속성이란 무엇이냐?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부분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지혜, 인내, 사랑, 지식, 자비 등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인간과 공유하는 속성, 그러나 진리나 양에 있어서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또 하나님만이 고유하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 인간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조직신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단자들,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한 분,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단자들은 결국 양자론이나 양태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하면 그분이 역사하신다,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 성령을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오만방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경계해야만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기쁘신 뜻에 따라 행하십니다. 인간이 기도한다고 들어하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안 들어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귀한 인간이라도 하나님한테 어떤 것을 더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본질상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인간이 명령을 내린다? 인간의 뜻을 따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부흥사들이 많이 하죠. 은혜는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으라고 명령을 한다? 이는 신성모독입니다. 은혜는 그 속성상,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적 정의는 받을 수 없는, 즉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아무리 유명한 봉사일지라도 아무리 명성이 좋고 있는 목사를 하더라도
감히 하나님께 명령한다. 이거는 신성모독이요, 이단입니다. 뭐,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참, 하나님은 결국 인간이 먼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앞에서는 인간은 먼지요, 티끌입니다. 그런 인간이 지 스스로 구원을 할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수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께 명령을 한다. 어느 도단이지요? 성령 하나님은 영광과 근동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십니다.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명령대로 만약에 성령 어떤 일이 일어났다. 비록 그가 죽은 자를 살렸더라 하더라도 그 영은 잡신이거나 거짓 영에 불과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은 결단코 인간의 명령에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인간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스스로 살리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지요 티끌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성령을 주고 방언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앞에서 그가 어떤 이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는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도 무시 못합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삼세 본체와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세 특성을 지니시고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분. 인간은 특성, 한 본체 또는 실제를 갖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각자 하나의 본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인간, 타 인간과 타 존재와 분명히 구별되는 본체 하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구별되는 세 본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한게 있습니다. 구별되시 구분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구분을 시킨다고 한다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신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을 구분한다. 구분한다라는 성부, 성자, 성령 따로 그러면 삼신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분이 아니라 구별되신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구별된 세 위격, 본체 혹은 특성을 지녔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세 위격, 구별된 세 본체, 구별된 세 특성, 그러니까 위격, 본체, 특성이란 말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 본체의 위격 특성을 본질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체와 본질. 본질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고, 즉,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속성입니다. 인간이 인간인 겁니다. 인간이 개와 다르듯이, 그 인간과 개는 본질이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 근데 본체는 각 인간이 다른 인간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것입니다. 많은 6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구, 60억의 인구 중에 인구도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본질은 인간으로서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속성입니다. 모든 개가 개가 되는 그것을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개는 고양이와 다르지요. 그것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이면 같은 동물, 같은 뭐들 간에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개나 동물들한테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데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본체는 각 인간이 다른 인간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한 것, 그것을 본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본체와 한 본질을 지니신 분이기에 인간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자아현현이신 계시를 통해서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신, 자기를 계시하신 그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나타나 있는 그 성경에 있는 것만큼만 우리는 알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다알 수가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지만 알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서 인간적인 호기심이 발동해서 더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오리무중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단들 봐서 보십시오. 한국에 100명이 넘는 자칭 재림예수,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문선명, 박태선 씨가 한 거, 유재열. 그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가수 싸이의 아마 장인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은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도 재림 예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만희, 그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행하셨고 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떠한 건지를 성경에 의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흥사들이나 많은 신비주의 같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무시합니다.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무의식의 세계로 빠지는 겁니다. 그 무의식에서 그 어떤 악령이 들어오는지 그들은 전혀 컨트롤할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천주교의 신비주의자들 있습니다. 유대교의 신비주의자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인간적인 열심은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없을 때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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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어떤 순서가 있더라. 그게 명상 또는 어떤 침묵의, 그러면 3단계, 5단계, 7단계, 9단계, 어떤 종파마다 다 다릅니다. 그들의 어떤 그거는, 열심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은 평생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수도원이나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방법을 못 몰라서 인간적으로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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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서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이 그들이 말하는 침묵의 기도, 뭐 명상하는 그런 글을 책을 쓰고, 지금 우리는 성경이 있는데도 성경을 팽개치고 그것을 가지고 신비주의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자들이 다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만큼 완벽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이상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의 순간순간, 하루하루, 한 시간시간, 분초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 우리 교회를 향한 뜻, 우리 전체 민족을 향한 뜻, 그 모든 뜻들을 분별하여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멜직 신앙고백서 9항은 인간 오성을 벗어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그것을 알게 되고 완전하게 즐기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주의 백성들이 하늘,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는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 그 파도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원토록 다알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하나님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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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갈 때에 그때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삶, 지겹게 보이겠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경, 즉 파도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영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새롭게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그룹 그룹 그룹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의 스랍들이 세상의 날개를 얼굴을 가리고 몸체를 가리고 발을 가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아니 그는 시간을 초월해 있는 것일지라도 그것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을 한번 이 땅에서도 짧은 찰나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느끼기를 원하고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듣고 또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문득문득 찰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의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삶이,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를 가르친 신사훈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자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천국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입니다. 내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내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부분적이지만 적용되어질 때 지는 그곳 내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 바로 천국의 2대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있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간시간을 분초를 살다 보면 문득문득 그 순간은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러한 것을 체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적으로나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